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 주세요. 네, 이 얼굴 복습해야 돼. 첫 번째 영화는요. 런닝타임 115분 동안이 이 정우성 씨의 화보로 이루어진 존재 자체가 장르인 영화 비트입니다. 이 영화 비트는요. 불안한 10대들의 일탈, 방황 그리고 우정을 그린 영화입니다. 네, 영화 비트 속 오토바이 장면은 정말 그 압권이었고 상징이었는데 비트를 보고 자란 세대들의 추억을 소환하는 영화죠. 무려 27년 만에 재개봉이 된다는 소식입니다. 그렇죠. 꼭 복습해야 되는 얼굴입니다. 정우성. 이 영화 비트가 1997년에 개봉을 했는데 관객이 35만 원이었어요. 뭐 35만 너무 적은 거 아니야. 아니 지금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극장에서 개봉을 해. 그때는 딱 한관. 단관 개봉에서 그 극장 하나에서 35만이 들었었다는 거죠. 와. 정말 한국 청춘 영화의 바이블로 불리는데 당시 어떤 시대 분위기를 응축한 것 같은 그런 청춘 에너지가 또 가득한 그런 영화입니다. 뭐 김성수 감독 연출도 또한 대단해서 정우성하고 그때부터 서울의 봄 전에 그때부터 이렇게 잘했어? 비트를 다시 봐야 하는 이유. 꼭 있습니다. 와, 영화 비트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명대사가 있죠. 나에겐 꿈이 없었다.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대사인데요. 이게 정우성 씨가 직접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영화 비트의 김성수 감독이요. 사실 이 영화를 만들 때 나에겐 꿈이 없었다. 이 대사를 굉장히 장황하게 한 7줄, 8줄 정도 되는 이 분량의 대사로 줄줄줄줄 적어놨대요. 근데 이거를 정우성 씨가 딱 읽더니 요거 한 줄로 되겠는데요? 하면서 딱 압축을 시켰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우성 씨의 인생에서 아마 좀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정우성 씨가 이 은행 말단 직원이라도 내가 취직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경기 상고에 진학을 했습니다.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었어요. 근데 그 이유가 정우성 씨가 참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. 뭐 거의 집이 툭 치면 넘어질 정도의 집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여러 가지 진로 그리고 집안 환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사이에서 나온 이 자전적 경험이 이 비트의 대사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역시나 자신의 경험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이런 자전적 경험이 있는 대사가 시대를 풍미하는 이런 대사로 지금의 명대사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. 정우성 씨가 기자 감각도 있는 모양이네. 기자들도 왜 이만한 긴 문장을 하나로 딱 축약하는 연습하잖아요. 네. 맞아요. 헤드라인 탁 뽑고 그러잖아요. 국어에도 잘할 뻔했네. 기자가 있어도 참 좋았을 텐데. 어머, 그럼 네. 우리 동료였나? 네,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.